안녕하세요. 오늘은 브이로그처럼 제 일상을 담아보면서 좀 뜨개 관련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두 종류예요. 첫 번째는 엉켰어. 뭐야 이게? 카키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됐어. 어쨌든 지금 이거는 짠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아직 실정리가 한 개도 안 돼 있긴 한데 약간 이런. 약간 이 무늬가 되게 예쁜 그런 그냥 민소매? 캡소매? 반팔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떴고요. 이제 소매 코 주워서 소매 마무리하고 이 목 부분도 코 주워서 마무리하면 이제 끝이에요. 아, 이 무늬가 저 너무 예쁜 거예요. 무늬가 되게 예쁘고 뭔가 되게 이런 약간 무늬 있는 옷들 중에서 좀 유난히 마음에 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뜨고 있습니다. 거의 다 떴어요. 이제 소매를 이게 캡소매라서 뜰 것도 별로 없거든요. 그냥 3단 정도만 뜨면 되는 거라서 지금 거의 다 떴습니다. 이런 무늬예요. 예쁘죠? 너무 예쁘죠? 근데 무늬가 안 들어가는 곳이 거의 없어요. 무늬가 예쁜데 예쁜 만큼 시간은 걸리더라고요. 이 실은 그 리네 실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그 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실 요즘 완전 인기가 많다고 들어서 원래는 그 드롭스 벨을 사용을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올 웨어하우스에서 시켰거든요. 근데 거기는 원래 진짜 총알 배송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 금방 옮겼지 했는데 일주일을 기다렸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산네스간의 리네 실로 한번 떠보자 해서 이걸로 떴어요. 이제 그 드롭스 벨 실이 왔어요. 드디어 이제 배송이 오긴 왔는데 그 실이랑 느낌이 진짜 비슷해요. 딱 그 만졌을 때 느낌도 비슷하고 이 감겨있는 것도 비슷하고 이게 몇 플라이인지 모르겠는데 얇은 실이 여러 겹 이렇게 합쳐져 있는 그것도 비슷하고 근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고 근데 이미 그 드롭스 벨이 왔을 때 이미 저는 몸통을 거의 다 뜬 상태여가지고 또 이게 테스트 니팅이라 너무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뜨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딱 뜬 만큼이 딱 이만큼이 5볼 들었어요. 전 좀 크롭한 기장으로 떴거든요. 근데 딱 5볼 들었고 생각보다 무게감이 있고 약간 도톰하네? 그런 느낌? 그거는 물론 이 패턴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게 스팀하기도 전인데 무늬가 진짜 예쁘게 나와요. 이렇게 무늬 표현이 예쁘게 나오는 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매를 뜨고 있고 실이 이만큼 남아가지고 일단 나머지 실이 올 때까지 얘는 잠시 이렇게 두고 또 지금 뜨고 있는 다른 거 요즘 문어발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뜨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거는 어제... 아 이거는 이것부터 얘기해야겠다. 이걸 뜨게 된 이유 지금 제가 뜨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게 에클로그가 있어요. 그거는 그 제가 보그 수업을 들었던 그 느림멜로디 선생님 공방에서 그 패키지를 판매를 하셔서 너무 예뻐서 저는 또 그 실물을 봤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서 아 너무 예쁘다
떠야겠다 했는데 뜨기 전부터 살짝 걱정은 했었어요. 내가 이걸 뛸 수 있을까? 이거 이렇게 복잡하게 뜬다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도안이라서 그 선생님 공방에서 우주반을 들으면서 그걸 뜨고 있거든요. 그걸 뜬과 동시에 지금 새로 시작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겁니다. 저는 에클로그를 처음 들었을 때 그 페어와일 그 컬러워크가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 이렇게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여기 새잖아요. 근데 이 새를 날리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전 아직도 새를 날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뜨고 있어요. 근데 이걸 뜨면서 약간 좀 이 컬러워크를 하면은 저는 약간 그냥 무한 메리아스 뜨기가 뜨고 싶어지거든요. 이게 이렇게 떠내려 가는 게 예쁘지만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편이잖아요. 메리아스 뜨기처럼 이게 막 엄청나게 빠르게 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는 이런 컬러업을 하면 엄청 단순하고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도안도 뜨고 싶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하다가 이걸 뜨다가 이제 마지막 진짜 이야기하려고 했던 이거를 이제 뜨게 되는데요. 이건 지금 이 상태예요. 아직 많이 자라진 않았고 딱 어제 코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딱 이 상태이고요. 이제 이건 뜨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그 옷 뜨는 김뜨개님의 그 썸머 티셔츠입니다. 똑같이 동일하게 아사테사실 사용하고 있고요. 아사테사실로 뜨셨길래 제가 집에 아사테사실 작년에 사뒀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걸로 뜨면 되겠다 싶어서 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실 너무 되게 엄청 몸에 안 붙어요. 엄청 약간 딱 만졌을 때 아 이거는 이게 여름 실이지 싶은 진짜 고슬고슬하고 몸에 하나도 안 닿는 그런 느낌이고요. 저는 4mm로 뜨고 있습니다. 이게 브로콜리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브로콜리 패턴이라서 막 적당히 신경 써야 돼서 그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 밥 먹고 그냥 남편이랑 TV 볼 때 이제 남편이 됐네요. TV 볼 때는 정말 TV만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무한 메리아스를 뜹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운전에 집중할 수 있을 때는 페어아이의 종류를 뜨는 편이고요. 네, 그래요. 제가 사실 뒤에서 강아지가 계속 기침하고 그래가지고 신경이 팔렸는지 도안 이름을 하나도 말 안 했더라고요. 첫 번째 리네로 떴던 거는 톨레도 탑입니다. 저 때는 테스티 니팅 중이었고요. 지금은 출시돼서 레이블리에 영문 도안이 나와 있어요. 소매 조금 뜨고 피코뜨기 코막음을 해줬고 네크라인도 코를 주어서 일반 고무뜨기 마무리를 해줬는데 네크라인도 원래 피코뜨기로 뾰족뾰족 튀어나오게 할까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과한가 싶기도 해서 그냥 다 풀고 그냥 깔끔하게 일반 코막음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도안의 패턴 자체가 꽤 화려한 편이기 때문에 네크라인은 굳이 그렇게 안 해줘도 예쁜 것 같아요. 스팀까지 해줬고요. 근데 전후에 큰 차이는 없었어요. 아무래도 실 성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 도안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입고 공방 갔었는데 다들 되게 예쁜 도안이라고 하셨었어요. 요즘 입고 나갈 일이 없어서 그렇지 정말 예쁜 도안인 것 같아요. 실색은 더스티 그린이라는 색을 사용을 했고요. 되게 오묘하고 예뻤어요. 한 6볼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그맣게 세모 배색뜨기 하던 건 스카우스 숄인데요. 이것도 이름을 제가 말을 안 했더라고요. 예전부터 눈독들이던 도안인데 드디어 캐스트온을 했습니다. 인타시아랑 페어아일이랑 섞여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그래도 재미있어요. 조금 뜨면 새 패턴이 나오니까 되게 지루하지도 않고요. 되게 재미있어요. 근데 단점은 실이 계속 꼬여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신경 바짝 세우면서 돌렸던 방향으로만 돌려주고 되게 이렇게 조심조심 떠야 됩니다. 그래도 되게 재미있어요. 실은 라비에나미 사용을 했고요. 5알에 구매했습니다. 포워시 메리노 울인데 진짜 너무너무 예뻐요.
광택이 진짜 미쳤어요. 진짜 너무 예쁘니까 실 예쁘면 뜰 때도 되게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나게 뜨는 중인데 이 실에 대한 이야기는 이 영상 뒤에 라비에나미 하울을 넣었거든요. 거기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Waking up feeling like it's gonna rain. It's sunny out but it just comes in waves. Me if I'm okay, I don't have a lot to say. Can't tell you something I do not know. Thought the other side was always green. There isn't any color in my dream. When you ask me if I'm okay. <웃음> 근데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자라려나? 한 번도 심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친구는 잘 심어서 잘 키우더라고요. 그리고 얘도 있고 또 얘 좀 더 키우고 있네. 바질인데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되게 원래 이게 되게 동그랬거든요. 이렇게 동그랬는데 가지치기를 안 해줘서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부글부글하게 생기기는 했네요. 근데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향이 확 나요. 여기가 베란다가 다행히 햇볕이 잘 들어와서 아직 죽지 않고 잘 크고 있어요. 진짜 쑥쑥 잘 자라요. 귀여운 연두색이에요. 이게 새순들은 좀 이파리 색이 좀 연하더라고요. 아닌가? 화분들은 잘 몰라서, 아무것도 몰라서. 근데 이런 이파리들 보면 좀 색깔이 연해요. 이렇게. 얘도 이렇게 보면 연한 색들입니다. 연해, 연해. 그래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새끼가 와가지고 일단 못 참고 이렇게 뜯어먹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물들을 하나하나 우선은 이 가방이 왔어요. 뭔데 예쁘죠? 그냥 일반적인 캔버스 백이고요. 캔버스 소재인데 이렇게 로고가 크게 박혀있고 노란 줄무늬에 핑크색 포인트가 있어서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샀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비쌌어요.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일단 샀으니까 너무 마음에 들고 좋아요. 그리고 제가 실을 두 종류를 샀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모헤어입니다. 떨려. 이렇게 포장이 되어 오고요. 너무 예뻐요. 이 모헤어 진짜 너무 부드럽다. 근데 이거 진짜 비쌌거든요. 여기 있는 거 일단 다 비싸지만 이 가방도 비쌌지만 이 실도 이거 한 탈에 3만원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비싼 편인 거죠.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 이렇게 생겼어요. 생기기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와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부들부들하고 진짜 와 역대급이에요. 거의 제가 이렇게 털 달린 실들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모헤어들을 써봤는데 그중에서 가장 그래도 부드럽고 광택도 예쁘고 색도 예뻤던 곳이 니팅 포 올리브의 모헤어를 제일 좋아했어요. 여기도 모헤어가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봤는데 진짜 너무 예쁩니다. 거의 그것보다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느낌상 저 진짜 이렇게 부드러운 모헤어 처음 만져봐서 지금 너무 설레요. 와 진짜 엄청 부드러워요. 그리고 색깔도 너무 예쁘고 이게 500g이래요.
그래서 500g에 500m 하이가든 색상입니다. 사실 뭘 뜰지 정하진 않았는데 아마 그냥 제일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라넌클러스나, 제가 아직 모헤어로 라넌클러스를 떠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걸 뜨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아, 이것도 너무 이것도 너무 설레는데 짠. 아, 진짜 너무 예뻐요. 좀 심각해. 아, 이거를, 이게 뭐냐면 그 스카우트 쇼? 몇 달 전에 나와가지고 그때 한창 엄청 막 이렇게 인스타에 보면 이렇게 많이 나오던 숄이 있었어요. 페어 아일로 약간 배색으로 막 엄청 진짜 예쁜데, 진짜 예쁜데 아직 뜰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숄이었는데, 이렇게 막 이 사이트 보다가 보니까 그 숄에 패키지가 있더라고요. 패턴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 색깔 조합에 맞춰서 이렇게 패키지로 실을 살 수 있는 그런 패키지가 있어서 원래 떠보고 싶었던 도안이기도 하고 여기 실도 너무 써보고 싶었던 참에 이렇게 샀습니다. 아, 진짜 너무 행복하네요. 이 색 조합으로 떠질 예정이고요. 조합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고르면 되는데 저는 롬 요왕이라는 색 조합을 선택했습니다. 이 실은 너무 예뻐. 이렇게 생긴 실들이 쫙 있는데요. 얘는 메리노 싱글이고요. 100g에 366m입니다. 4mm로 뜨면 좀 헐겁게 나올 것 같고 한 3mm 그 사이, 4랑 3 사이를 뜨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도안만 사면 되겠네요. 근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And you ask if I'm always this long.